하신 거 보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야 될게 있어서 불렀어요. F13 단어 했고요. 그래서 오늘 GP 시험은 C 정도, C플 정도 나왔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발음은 스쿠터인데 스쿠네요. 여기까지 스쿠. 이 쓰는 것은 저희가 알아서 연습해야 되는 거. Scooter. 무슨 시조? 이름 시조. 셀수 있으니까 스쿠터나 이러시면 스쿠터즈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 요거 때문에 요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부른 거야. 자, 이 말은 자전거 타다라는 말로부터 왔어. 자전거 타다가 뭐죠? 자전거 타다. 타다라는 말을 분명히 배웠고 서희가 썼어. 타다가 뭐든가요? 오케이. 뭐 물론 테이크도 있지만 자전거 타는 건 위에 올라타잖아 이렇게. 타다가 많으니까 버스 우리말로는 뭐 버스 타다, 택시 타다, 뭐 자전거 타다 할때 전부 다 이걸 쓰는데 영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타냐에 따라서 타다라는 게 달라. 다양한 타다가 있어. 위에 올라타는 건 이거였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ride a bike 또는 ride a bicycle 이렇게 하면 자전거 타다가 돼. 자, 이게 자전거 타다야. 자, ride a bike 또는 ride a bicycle. 근데 여기에 자전거 타다가 아니고 자전거 타는 것 또는 자전거 타는 중인 이렇게 뜻이 바뀐대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이 ride가 뜻이 타다라는 무슨 시인데 하다시인데 하다시에다가 뭔 짓을 하면 이렇게 뜻이 바뀐대. 어떻게 하면 된다? ing. e로 끝나는 경우에는 e를 빼고 ing 하면 뭐뭐 하는 중인 riding a bicycle. 그러면 요런 뜻으로 문장 속에 쓰일 때는 무슨 시로서 쓰는 거냐 하면 무슨 시 자격이냐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무엇을 좋아하니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 근데 이런 뜻으로 바뀌었을 때는 무슨 시냐? 어떤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보면 뒤에 무슨 시고요? 어떤 시고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중이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란 어떤 시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떤 시를 어떻다 하려면 예를 들어서 나는 자전거 타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I am riding a bicycle 하면 되겠지. 그렇죠? 근데 그들이니까 they는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고. 예를 들어서 그는 자전거 타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싶으면 He is riding a bicycle.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도서관은 library. library. 네거 아니야. library. 숙제는 다 했니? 더한 거 있으면 하세요. 공원은 park. 파크는 무슨 시로도 쓰이고 또 되고 하다시도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얘는 마켓이죠. 마켓. 셀수 있는 이름 시 a market, market 2. 그 다음에 hospital 마찬가지 이름 시셀수 있으니까 하나 있을 때는 a hospital 여럿 있을 때는 hospital 쓴다. 그 다음에 묻다 부탁하다 A로 시작하는데 ask 무슨 시예요? 그러면 얘가 asking 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묻는 중인 또는 묻는 것. 그러면 he is asking 한 뭐예요? 그가 묻고 있는 중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he is not asking 하면 묻는 중이 아니다겠고 그는 묻고 있는 중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s he? 하면 묻는 말이 되겠죠? 오케이. 나는 물어본다는 뭐예요? 나는 물어본다. I ask. 그럼 나는 묻지 않는다는 뭐예요? 오케이. 얘가 무슨 씨라고? 하다시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그럼 나는 묻지 않는다는 뭐겠어요? I don't ask. 오케이. 너는 물어본다는 뭐예요? 너는 물어본다. You ask. 그럼 너는 물어보지 않는다. 너는 물어보니? 얘 무슨 씨라고요? 안에 뭐 들어있다고요? 너는 물어본다? 아니 너는 물어보니?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너는 물어보는 중이다는 뭐예요? 무슨 시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를 하다시 하고 싶으면 여기다 뭐 넣어야 돼? 그럼 이건 너는 물어보고 있는 중이다. 그럼 너는 물어보고 있는 중이 아니다. 그렇지. 너 물어보고 있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Are you asking? You are를 뭐로 만들면 묻는 말 돼요? You are를 Are you? 하면 묻는 말 되죠. 그 다음에 자 이거 틀렸던데 소리 기억나나요? 응? Gas station 뭐라고요? Gas station. 오케이. 그래서 소리 내서 공부하고 있나요? 응? 소리 내서 따라하고 있어요? 응?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티가 나죠. 얘는 그건 걷다라는 하다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시를 구분해서 머릿속에 넣으라고. 이건 어떻게 어떻게 on foot on foot walk는 걷다예요. 걷다 걷다 하고 걷다는 하다시고 걸어서는 어떻게 어찌시고요. 그렇습니까? 트럭이죠. 트럭 스펠링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기다 트레인을 써놔서 트레인을 어이야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 까먹었어요? 와서라도 좀 하지. 그 다음 얘는 Where? 너 어디 가고 있니? 가 보이네요? Where are you going? 고는 무슨 뜻인데? 네, 이렇게 하니까 가는 중 어떤 시 됐고 비동사랑 같이 하면 You are going은 무슨 뜻이야? You are going 그렇죠. You are going을 뭐로 바꿨더니 Are you going? 했더니 너는 가는 중이니? 됐고 여기에 where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는 중이니?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소리 내서 꼭 좀 해. 그리고 쓰기 연습 제발 좀 하라고 선생님이. 무릎 꿇고 빌까? 어? 안 그래도 돼? 안 그래도 안 할 거야? 어? 할래 안 할래? 해 좀.